그냥 팍 왜 왜 얼굴 빨개져요. 뜨거운 지방 거야. 열이 올라요? 에어컨 켜놨어. 아 난 언니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집에서 너무 더워 죽어요. 나는 어디 섬이나 어디 갔다 놔도 괜찮은데 나는 에어컨하고 냉장고에 있었으면 좋겠다. 난 진짜 언니 물도 차가운 거 아니면 못 마셔 언니. 열이 굉장히 많네. 응, 너무 많아 언니.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지금 언니 면역력 때문에 인삼 넣어서 물을 끓여 먹거든요. 열만 사면 인삼 먹으면 안 되잖아. 더 높이자. 일부러 좀 더 높이라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. 인삼 넣어서 끓여 먹고 있어요. 체온 오르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네, 맞아요. 아 진짜? 그거 알아요? 몸이 찬 사람한테 암이 제일 잘 와요. 그래갖고 버섯이나 그런 거 많이 먹으러 가잖아. 차네 그치? 어디 가서 씨발년아 부러워서 나도 하고 싶어서 그래. 나 임신하고 싶어 버려. 우리 신랑 닮은 떡뚜껑이 아들 한번 낳고 싶어. 널 닮아야 떡뚜껑이냐나. 누구 신랑을 닮은 떡뚜껑이 아니죠. 우리가 봤잖아 떡뚜껑인가. 네가 더 떡뚜껑이 같지. 배 이만 하고 공도 이만 나가고 앞볼록 뒷볼록 못 봤나. 아 뭐 그래. 난 얼굴만 한 줄 알았어. 내가 얼굴이 어디 떡뚜껑이고. 이건 웃긴 사람. 그럼 언니는 아들로 하루 종일 얼굴에다 면상에다 씨발 반자국 붙이겠네. 성이 졸라게 갖고. 아니 예 떡뚜껑이 좋은 표현이에요. 왜? 떡뚜껑이 같은 아들. 여자한테 떡뚜껑이가 뭐고. 아이고 이쁘다 해야 내가 언제 떡뚜껑이라 해야 돼. 떡뚜껑이라 그랬지 인연아. 그게 더 나쁘잖아. 그러고 야 네가 무슨 임신을 해. 말도 대단한 소리 하고 있어. 하고 싶다 그랬지. 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. 예 기생충 약이나 먹어 인연아. 기생충이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야 살살. 배 안 아프다. 떡떡 나가 잡아진다. 그래서 전립선 좀 아파갖고. 전립선이 왜 아파 여자가? 궁자가 아파갖고. 아. 야 니는 좋겠다. 너네 남편 약들도 니가 먹으면 되잖아. 전립선 아프다고 하고 먹고. 씨발 누가 너무 났네. 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아니 봐봐. 뭘 봐 거기는. 인터넷에서 자기야 전립선이 좋은 약 시켜놨어 먹어. 니가 밥 먹고 치료 봐준다겠네요. 니나야라 이새나. 왜 내 보고 가만데. 아니 니가 전립선 아프다 하길래. 내가 언제 자궁이 아프댔지. 전립선을 얘기한 적 전립선을 얘기한 적 없다고. 안녕하세요. 블랙핑크 애니에요.